사장님, 방금 작은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요. 장저모를? 왜? 작은아버지가 좀 전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무슨 전화? 박필홍 씨라는 분한테서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대? 뭐라 그랬는데? 대표님하고 자기 사이에 딸이 있는 거 맞다고 인정해달라고요. 뭐라고? 어디 가시게요, 엄마? 장자모 만나러. 해명하러 가야지, 아니라고. 작은아버지 방금 미팅 있다고 나가셨어요. 우리 엄마 너무 걱정돼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라는 존재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박필홍 씨라는 증거 없잖아. 왜? 그래도 니네 아버지라고 지금 편드는 거야?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 딱 좋은 박필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것도 같거든. 할 말 다 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우리 엄마 입장도 좀 생각 좀 해줘.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애써 잃어놓은 거 다 뺏기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 너도. 어떤 게 현명한 길인지 잘 판단해주면 좋겠다. 현명한 게 네가 나한테 할 친구는 아니지 않니? 질리세요?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 보니까 좀 그래. 약해지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데.